2단계 개념되신 early bird, birds. 일찍 오는 사람이 새를 잡, 뭐, 벌레를 잡는다. 이걸로 가버리는 거고. 근데 일찍 오는 새가 벌레가, 그런 새가 벌레가 있어야 되잖아. 먹을 게 있어야지.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애들이 안 먹고 안 먹는 모든 음식을 다 모든 음식을 갔다가 학교 오면 교실에 먼저 안 가고 교실을 먼저 가는 거야. 교실에 먼저 놓고 가서 교탁 위에다가 그거를 잘게 썰어야지 가능한.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. 그래서 뭐 요거는 1인당 한 개. 근데 38명을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만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오는 애들은 어떻게 교실이면 뭐냐 이거 냄새가. 그렇게 돼. 그래서 이게 저는 늦게 온다고 이게 아니고 일찍 오면 개이득이라는 거를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주는 거야. 생활기록부에 적어줘. 아침에 오면 뭐가 올지, 뭐가 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라. 별의별 음식이 다 나와. 그리고 학교로 오는 음식 저는 집에 안 가니까. 학교로 뭐 3월에는 떡도 오고 막 그러잖아. 그거 안 가져와. 그 다 애들 간식으로 먹여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은 뭐 진짜 이득이 많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. 관심에 집착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합니다. 그리고 어떻게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등 교무실을 숙세웠다. 보건 선생님 계신가요? 따로 없으세요? 네. 요즘에 보건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갈등이 많아. 왜냐? 분명히 입교병이거든. 근데